계속해서. 그랬더니, 아니, 난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어. No, 그렇죠. I am not happy, I'm angry.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오케이, 나는 I am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I'm happy.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는데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 am happy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어떨 때는 not이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don't나 doesn't가 돼서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don't, doesn't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냥 들어가. 왜냐하면 I am happy 속에 하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don't, doesn't가 아니고요. I am not happy 하면 되는 거고. angry는 또 무슨 뜻이에요? 화난다. 화났다. 그렇죠. 예. 화난이죠. 화난. 어떤 화난. 어떤 사람. 화난 사람.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또 비동사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왜 화가 났는데?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는 거죠. 자,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는지 보자. 언제? 언제? 그렇죠. when. 어디서? 어디? where. 그렇지. 누구? who. 무엇? what. 그렇죠. 어떻게? how죠. 어떻게는. how. 그 다음에 왜? why. 그렇죠. 이 여섯 가지 질문, 묻는 문장이죠. 묻는 문장에 이 여섯 가지 질문이 있으면 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일 앞에 있다 그랬어요.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Where is she? she is는 그녀가 있다란 뜻일 수 있죠. 그녀가 있다. She is. 근데 묻는 느낌 들게 하려니까 she is를 뭐로 바꿨더니 했더니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네요. 어디에 있니? Where is she?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대답하겠네요. She is at school. Okay. She is at school. She is는 무슨 뜻이에요? She 나가 있다. 그렇죠. 그녀가 있다. 예를 보고 비동사라고 하죠. am도 있고 are도 있고 is도 있는데 비동사의 두 가지 뜻. 그렇죠. 이다라는 뜻과 있다. 그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얘가 대답해주죠. 자, S쿨이 무슨 뜻이고? 그렇죠. 학교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궁금하니까 모르는 거죠. 없어진 대신에 얘가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where로 바뀐 다음에 where가 이상하게 써졌다. where로 바뀐 다음에 묻는 말 is she 했죠. where is she 했더니 she is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as cool 이렇게 대답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Okay, 그럼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라이크는 좀 그렇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누가 들어있었고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do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오, 아주 막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Okay,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Yes, I like. 그렇죠. Yes, I like you.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 like you 대신에 yes, I am 이라고 할수 있어? 아니면 yes, I do 라고 대신할 수 있어? 둘 중에 어느 거야? Yes, I do.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무슨 씨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es, I am 하면 안 되고 yes, I do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또뭐뭘 물어봐, 그렇지? Why do you like 그렇죠. 이번엔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why 다음에 묻는 말 do you like? why do you like me?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그랬더니 뭐 because you are kind 뭐 네가 친절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 너그책 읽냐? Do you read the book? 그렇죠. Do you read the book? Do you read the book? 그렇죠. Are you read가 아닌 이유는 나는 그렇죠. 하다시라서 두가 들어있었죠. 뭐더안 물어봐도 될것 같아. 예빈이. Do you read the book? 네,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이번엔 읽는다고 대답할까? 아니라고 할까? 아니라고 하네요.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죠.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I read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렇죠. 근데 나는 읽는다라는 말에 뭘 집어넣으면 안 읽는다가 돼요?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번에 not이 그냥 못 들어가죠. 그렇죠? not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이렇게 마중을 나와서 둘이 만나갖고 결혼을 탁 해가지고 결혼해서 뭐가 됐어요? don't로 하나로 합쳐졌죠. 그렇죠? no, I don't read. 읽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책 읽는 줄 알았는데 안 읽는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나 봐. What do you read? 그렇죠. 이번엔 무엇을 읽는지 궁금하니까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그랬더니 나는 신문을 읽어요. I그렇죠. I가 read 한다. 누가 뭐 한다를 영어에서 늘 붙여놓는다 했어요. I read the newspaper. read the newspaper. read라고 있는데 read라고 읽어야 돼. 좀 컴퓨터가 좀 인공지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어딨냐? Where 그렇죠. 어딘지 궁금하니까 where로 시작하고 you are 말고 묻는 말 are you? are you?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기 있대요. Where are you? I am in the 그렇죠. I am in the bathroom. I am in the bathroom.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화장실에 화장실에 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있다. 화장실에란 뜻이죠. 화장실에. 얘는 무슨 뜻이에요? be 동사 am은 그렇죠. 얘가 있다란 뜻이죠. 있다.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I am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가 있다.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그럼 in the bath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모르니까 없어지죠. 대신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Where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있니? Are you? 한 거죠. Where are you? 그랬더니 I am in the bathroom 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아우 지금 화장실 왜 있는지 왜 물어봐? 그랬어? Why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죠. Why are you? 왜 있냐?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뭐손 씻으려고 있어. 아니면 응가하려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우리 언제 점심 먹어요? When we eat lunch? 그렇죠.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네, 그래서 we eat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 이 뜻이죠. 얘가 하다 쓰니까 묻고 싶으니까 do we eat 해서 우리가 먹나요?를 만들었고요. 언제 먹는지 궁금하니까 문장은 when으로 시작합니다. When, 언제 do we eat? 우리가 먹나요? 런치를.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뭐 언제 먹는지 물어봤으니까 언제 먹는다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1시에 먹는데요. We eat lunch at 그렇죠. We eat lunch at one. 1. We eat lunch at 1. 오케이. 그래서 at one은 무슨 뜻이고? 1시에. 1시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없어지고 대신 뭐로 바뀌어?
when으로 바뀌어서 일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묻는 말 와야 되니까 do we eat? 하고 lunch. When do we lunch? 그러면 예빈아,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do we eat? What do we eat at? 와우, 예빈이 지금까지 이거 한 번만에 바로 대답한 사람 예빈이가 처음이야.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 한시에 무엇을 먹니? 먹나요? 이 뜻이지. 맞죠? 그랬더니 이제 뭐로 시작한 거야, 이번에는. What? 하고 우리는 먹니? 한시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한시에 무엇을 먹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 we eat at 그렇지. What do we eat at one? 와우, 예빈이. 오, 이해력 짱짱짱. 에이, 뿔뿔뿔이다. 와우. 계속해서,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Are you tired? Do you tired? 하는 이유는 안 물어도 알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피곤하지가 않대요. No, I am not tired. 그렇죠. No, I am not tired. 와우. 지금까지 했던 학생들 중에 제일 빨리 끝났어. 와우. 자, 근데 어제 못했기 때문에 내일 또 바로 또 수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하세요. 힘드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예, 수고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요. 안녕. 예.